여성 고민 1위는 네, 여성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죠. 바로 피부 고민입니다. 만들고 싶으신가요? 탱탱한 피부. 벗어나고 싶으세요? 주름살. 듣고 싶으시죠? 예뻐졌다. 이 또 한방식품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해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요즘 참 여성분들이 피부 고민 많아지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환절기잖아요. 트러블도 많이 생기죠. 또 가을이다 보니까 식욕이 엄청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이어트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만 네.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뭐 예뻐졌다 이런 말보다는 동안이다.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쵸. 진짜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네.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죠. 피부. 무조건 동안 깨끗하고 맑은 피부. 맞습니다. 네, 주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려고 여성분들이 찾는 음식이 네네. 바로 뭐 돼지 껍데기, 뭐 닭발, 족발 많이 드시는데 이 먹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살이 찌죠. 살이 찌어요. 네, 콜라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막 네. 밤에 야식으로 맞아요. 족발에 닭발에 이런 거 먹다 보면 정말 살이 많이 찌는데요. 그쵸. 오늘은 살도 안 찌면서 피부도 좋아지는. 네, 주름까지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또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함께하세요. 네.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고민을 해결합니다. 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콜라겐, 그것도 지방분 0%의 콜라겐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음식에 섞어 드실 수 있도록 특유의 향을 제공했습니다. 무향과 무맛이고요. 콜라겐에 히알루론산까지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피부 재생과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항상 고민인 게 있어요. 바로 네. 피부 고민인데요. 맞습니다. 피부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일일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약을 섭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식품을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피부의 70%에서 80%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콜라겐은 쭉 유지가 된다면 평생 동안으로 살 수 있겠죠. 맞아요. 어렸을 때처럼. 하지만 우린 안타깝게도 20대가 지나고 나면 계속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주름이 네. 생기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먹는 게 바로 그쵸? 돼지 껍데기 그리고 그쵸? 닭발 족발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콜라겐 이거의 특유한 그 비린맛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약으로 먹는 게 약간 부담된다. 그래서 식품으로 먹는다 해서 네. 콜라겐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돼지 껍데기, 족발 뭐 이런 것들 찾아 드시지만 네. 냄새도 냄새인데요. 저는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성분들 그 사실 밤에 먹고 싶거든요. 그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밤에 먹고 나면 또 살찌고 후회하고 피부 좋아지면 뭐합니까? 다시 또 살이 찌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이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은요 또 특유한 그런 공법을 또 거쳤잖아요. 그렇죠. 정제 기술이 또 일본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향도 없는데요. 맛도 어떤 맛과 섞어도 무관한. 맞아요. 뭐 무맛이라고 하지만 맛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맛이 무맛이라는 거. 네네네. 제가 앞에 이제 저 준비를 딱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떤 맛인지 일단 가루가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고와요. 자 네. 보시면 입자가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쵸. 이게 또 정제 기술에서 저분자 공법으로 맞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한 입 딱 털어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냐면요. 네. 저는 먹어봐서 아는데 어떠세요? 이게 그 어릴 때 우리 아기들 위해서 이제 분유를 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분유가 아이들도 먹지만 우리 어른들도 한 입씩 이렇게 쭉쭉 먹으면 맞아요. 맛있어요.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네네. 그 맛인데 네. 단맛은 조금 줄인 그런 맛이에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아기가 있어서 네. 얼마 전까지 분유를 먹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근데 그 분유에 저도 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약간 심심한 분유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 네. 요리를 하면서 또 아이에게 뭐 주스를 주면서 한 스푼씩 넣어서 줬더니 네.
전혀 몰라요. 향이 안 나고 맛이 안 나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그런 비릿한 향 때문에 못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콜라겐 히알루론산 만나보시면 완전 대만족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른분들은요, 사실 이 피부에 관해서 콜라겐을 섭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찾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또 면역력이랑 또 이런 네. 또 그 콜라겐이 우리 뼈에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일부러 이걸 가루를 먹어라 하면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뭐 야채 안 먹는 애들 막 잘게 다져가지고 맞아요. 몰래 숨겨주는 것처럼 그냥 음식 하실 때 한 스푼 몇 여기 써있거든 다섯 스푼은 원래 기본인데 네. 그만큼 넣으셔서 아이한테 주시면 네. 건강도 좋아지지만 실갱이 안 해도 돼요. 안 먹겠다 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네. 어른들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함께 하시죠. 네. 이토 한방식품은 어떤 회사인가요?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단기간 160만 개 누적 판매 빅히트, 간편하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섭취하세요. 일본 전역에서 단시간 그리고 단기간 160만 개 판매량을 돌파한 이 제품, 바로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이토 한방제약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네. 130년 전통이면 엄청나죠. 맞아요. 1887년부터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요. 네. 지금까지 130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토는 사실 우주식품 만드는 기술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그만큼 이런 제품,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정말 기술력 정도는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콜라겐이나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파는 제품들을 아마 직구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맞아요. 직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상품을 보시게 되면 이 히알루론산,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직구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이죠. 네, 이제 이게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 라벨이고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뒷면에 있습니다. 네. 뒷면에요. 이렇게 유효 기간이 적혀져 있는데 식품은 네, 그렇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 한. 네. 근데 직구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실 그렇죠. 텐데요. 오늘 저희 정식 제품이기 때문에 네. 유효기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마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두 가지면 식품인데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요, 일본 전역에서 네. 160만 개 판매량을 돌파한 이 제품이요. 네네. 오늘 저희 함께 만나보시죠. 네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국내 식약처 개별 인증형 제품군들의 약 5배가 넘는 4,995mg의 콜라겐을 함유했습니다. PC 콜라겐은 NO! 사람의 인체와 잘 맞는 돈 콜라겐을 사용했고요. 섭취,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공법으로 흡수율은 높이고 찬물에도 잘 녹습니다. 네, 우리 피부 관리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어떠한 성분을 어떻게 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오늘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있죠? 네, 그 사실 뭐든지 화장품이 됐던 뭐 약이 됐던 간에 식품이 됐던 간에 뒤에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아주 꼼꼼히 따져서 바르시고 먹으실 텐데요. 네. 저희는 함유량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국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제품 네. 그 제품은 약 1000mg 내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토는요, 놀라지 마세요. 어? 2000도 아니고요. 네. 3000도 아니고 4995mg. 이야. 약 5배나. 5배 정도가. 5배 정도가 내 몸, 내 피부, 내 뼈에 다 스며들어서 네. 막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막 수분을 생성해주니까요. 생각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저분자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돼지 껍데기다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음식으로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음식으로 먹게 되면 고분자입니다. 네. 피부에도 흡수율이 좀 적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만큼 배출량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이 저분자도 너무나 좋지만 네. 이 우리가 예전에는요. 사실 피쉬 콜라겐 아마 많이들 드셔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또 저렴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콜라겐이 고가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셨을 텐데 네. 뭐 수은 중독이다 해서 요새는 회 먹는 것도 약간 꺼려지잖아요. 맞아요. 조심하라고 하고요. 인체와 가장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돈콜라겐이 대세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방 함유량 지방분 0%. 0%. 그것만 골라서 이토 한방제약의 아주 특수한 정제 기술로 네. 향 안 나죠. 맞습니다. 맛 안 나서 어디든 넣어 먹어도 다 괜찮아요. 네.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요. 네. 이렇게 어떤 뭐 어떠한 성분들도 무시 못 하는 이렇게 그쵸. 좋은 성분들로 다 만드는 우리 돼지 콜라겐 히알루론산. 네. 오늘 만나 보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상품으로 우리 피부 관리 한번 쫙 끝내보시죠. 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누가 먹어야 하나요? 각종 피부 트러블의 고민이신 청소년, 피부 관리를 시작해야하는 20대 이상 여성, 손발톱이 쉽게 갈라져 네일 케어에 걱정이신 분, 연골이나 근인에 등의 손상이 걱정되는 운동선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노인분들께 권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분이 드시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사실 콜라겐 하면 뭐 꼭 이런 가루 제품이 아니어도 약으로도 먹고 어떻게든 막 먹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왕이면 더 흡수 잘 되고 함유량 높은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나이 들어서 사실 트러블이 나면 답이 없습니다.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재생을 도와주는 건 사실 콜라겐인데 네. 재생이 안 되면 어떡해요? 콜라겐을 드셔야겠죠. 근데 약으로 드세요? 식품으로 드세요? 아니요. 저 분자 공법으로 만든 아주 깨끗한 정제된 기술로 만든 오늘 이토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드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자녀분들 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 피부에 잡다한 뭐 여드름 네. 뭐 그리고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도 오늘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더 덜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이게 네일 케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 저도 지금도 이 젤 네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요새 매니큐어 말고도 요새는 또 젤 네일이라고 해서 네일도 많이 하고 네. 또 팁도 붙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뗐다 붙였다 하면서 네. 손톱에 있는 단백질을 다 아사가거든요. 네. 근데 아주 좋은 단백질인 콜라겐이요. 네. 이 손톱 오돌토돌하고 자꾸 벗겨지고 깨지는 것도 도움을 주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비싼 샵 같은 데 가면요. 머리에 네. 뭐 탈모 방지다 해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 케라틴 샴푸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렇죠. 들어봤죠. 케라틴 샴푸라고 팔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케라틴 성분이 바로 이 콜라겐 단백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야, 그럼 그 성분이 것만으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네일부터 헤어부터 다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그렇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부터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우리 할아버님들 네. 또 이게 콜라겐이라던가 좀 부족하게 되면 주름살도 점점 처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우리 운동선수도 참 뭐 뼈다, 뭐 근력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콜라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콜라겐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주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사실 이 뼈와 뼈 사이 연골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자꾸 닳고 노화되니까 삐그덕삐그덕 하시면서 아프게 되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하시는데요. 네. 이 콜라겐 성분이 바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근 조직을 바로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드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아이들도 너무 좋고요. 네. 또 이 콜라겐이 신진대사를 되게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노폐물도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네.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니까 네. 이건 뭐 누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제품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노소 우리 네. 건강을 도와주고 네. 네. 피부 트러블 그리고 네일 케어부터 또 이렇게 맞습니다. 모발, 네. 헤어 그런 네. 전체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오늘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5티스푼 또는 큰 스푼으로 1.5스푼 정도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각종 조리 음식에 넣어 드셔도 가능합니다. 구성과 가격 21분 콜라겐 히알루론산 단돈 3만원
21번을 3만원에 드립니다. 네,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토 한방제약이 만든 그 콜라겐 히알루론산입니다. 네. 어떠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지 지금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네. 저분자로 만들어서 이 용해력이 너무 좋아요. 그쵸. 제가 일단 앞에 있는 이 커피죠. 네, 그냥 커피. 일반 커피고 심지어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지금, 네.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의 차가운 맞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네네. 여기다가 제가 한 3스푼 정도 지금 컵이 작거든요. 네, 원래는 한 5스푼, 티스푼으로는 5스푼 넣으시고요. 네. 아빠 숟가락이라고 하죠. 그렇죠. 큰 숟가락으로는 한 1.5스푼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섞고 있는데요. 쭉 보시죠. 점점 원래는 사실 찬물에다가 이런 가루를 넣으면 둥둥 떠다니잖아요. 네, 지금 덩어리지고 하는데 없어요. 지금 거의. 쭉 보시면 이게 보시면요 숟가락이 지금 티스푼 자체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쵸. 아예 가루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녹았어요. 네네. 맛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향 무맛이거든요. 네. 이게 그 어떤 커피 특유의 향을 해쳤는지 안 해쳤는지 방해했는지 네네. 비린지 한번 네. 제가 먹어볼 건데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아침마다 이렇게 먹거든요. 이야 진짜 이게요 커피의 맛을 전혀 해치지 않고 네네. 오히려 더 커피 맛이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데 뭔가 맞는데, 더 건강해지는 그쵸? 커피 그렇죠 건강해지고 네. 이게 저는 사실 알고 먹잖아요. 콜라겐이 들어갔구나 그럼 약간 비린 그런 뭐 향이 나지 않을까 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안 나요. 말 안 하면 정말 몰라요. 이 용해력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빨리 녹는 거 없거든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음료수 급하게 뭐 누구 타드릴 때도 너무 좋으니까 네. 꼭 이 제품으로 여러분들 콜라겐 섭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제품이요. 뭐 저희도 물론 좋았지만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어떻게 좋아하시냐. 네. 참 뭐 김치찌개 아니면 뭐 네. 부대찌개 맞아요. 뭐 음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몇 스푼 넣어서 같이 먹어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피부 관리 또 어머님들도 뭐 노화 관리 네.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먹어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뭘 먹을 때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뭐 알을 한번 챙겨 먹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고 이러게 되면 네. 안 먹고 싶어지고 손이 안 가게 되는데 네. 이건 그냥 저는 주방 옆에 딱 모셔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도 편해요. 위생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음식할 때 아빠 숟가락으로 크게 한번 떠가지고 전 두 네. 스푼씩 넣거든요. 그래서 떠가지고 네, 뭐 진짜 김치찌개건 뭐 누룽지 먹을 때도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누룽지도 맛있고요. 네. 그냥 일반 찌개, 국 아니면 음료수 뭐든 좋습니다. 그냥 넣어서 드시면 음식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건강해지는 그 이너 뷰티라고 하죠. 속 맞죠. 안에 있는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이제는요 뭐 병원이든 뭐 피부과 성형외과 가시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셀프로 네. 이렇게 피부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제품이요. 네. 오늘 21분이죠 그쵸. 21분에 얼마라고요? 단돈 3만원 3만원 네 단돈 3만원 3만원에 네. 3만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고민 1위는 네 여성들의 한교같은 고민이지요. 바로 피부 고민입니다. 만들고 싶으신가요? 탱탱한 피부 벗어나고 싶으세요? 주름살 듣고 싶으시죠? 예뻐졌다. 이토 한방식품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해결합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고민을 해결합니다. 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콜라겐 그것도 지방분 0%의 콜라겐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음식에 섞어 드실 수 있도록 특유의 향을 제거했습니다. 무향과 무맛이고요. 콜라겐에 히알루론산까지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피부 재생과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이토 한방식품은 어떤 회사인가요?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단기간 160만 개 누적 판매 빅히트 간편하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섭취하세요.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국내 식약처 개별 인증형 제품군들의 약 5배가 넘는 4,995mg의 콜라겐을 함유했습니다. PC 콜라겐은 NO! 사람의 인체와 잘 맞는 돈 콜라겐을 사용했고요. 섭취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공법으로 흡수율은 높이고 찬물에도 잘 녹습니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누가 먹어야 하나요? 각종 피부 트러블에 고민이신 청소년, 피부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20대 이상 여성, 손발톱이 쉽게 갈라져 네일케어에 걱정이신 분, 연골이나 근인에 등의 손상이 걱정되는 운동선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노인분들께 권합니다.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5티스푼 또는 큰 스푼으로 1.5스푼 정도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각종 조리 음식에 넣어 드셔도 가능합니다. 구성과 가격 21분 콜라겐 히알루론산 단돈 3만원, 21분을 3만원에 드립니다.